네, 슬기로운 생활에 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반려동물의 유기나 유실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을 땐 과태료도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윤호 동물관리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그 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2014년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거든요. 예, 예. 예,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에서 2개월 이상 된 개는 의무적으로 시군구에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에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고 소유자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아져가지고 예, 예. 동물 유기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동물 등록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 도입된 지가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래됐는데도 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외출을 잘 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해서 등록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제 7월 19일은 어제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동물 등록은 이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으로서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변경 신고를 하면 미등록이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가 되니까 예. 꼭 또 이 기간에 등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저 말씀하신 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 실시될 예정이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이제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그다음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다시 찾은 경우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 소유자 및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동물 등록 동물과 소유자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단속 대상으로는 도로 공원이나 공공장소 등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이거니와 예예. 실외에서 기르는 이제 마당개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 그 지금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동물 등록 대상 동물인 이제 개를 미등록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 20만 원이 부과되고요. 예. 그다음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에는 60만 원이 이제 과태료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변경 사항을 미등록 미신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에 10만 원, 2차에 20만 원, 3차에 예. 4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동물 등록 신청과 기존에 등록된 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이나 동물 판매업소 등을 이제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지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예. 예, 여기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대행기관은 국번 없이 이제 120 우리 서울 같은 다산 콜센터나 아, 예. 전국적으로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인 1577-095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예. 소유자 변경 이외 주소나 전화번호 등과 같은 변경사항 신고는 전국적인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시스템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고 여기를 통해서 소유자가 직접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소유자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는 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해서 해당 지역 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미니 제리맘님, 우리 강아지하고 제리 등록했어요. 외장형 칩 달고 산책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잘하셨고요. 저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지는데 반려동물을 이제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가족 같은 반려견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반려견 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아직 동물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분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에 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동반해서 외출할 때는 동물 등록을 했더라도 꼭 인식표를 달아주시고요. 근데 목줄 착용은 물론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패티까지 반드시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윤호 동물관리팀장이었습니다.